신화를 제정을 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분이죠. 그리고 또 서울시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법인 국제 PTP 그리고 또 강남 챕터 현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일송정의 시인이라고 정말 한 마음으로 이 하늘나라에 가신 남편을 기리는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부의 날에 가장 인고부부처럼 저희 행사에 참여했었던 모습이 아련하고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 홀로 남아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신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정말 한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정말 부부의 아름다움의 표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수정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박수정 교수님이 멋진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박수정 우리 교수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이제 사회를 보실 분은요. 박경희 시인인데요. 특히나 무화과 여인이라는 시를 발표해서 아주 세간을 떠들썩했었던 여류 시인이고요. 그리고 또 전산소화라는 한방화장품의 대표이사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저한테 잠깐 와주시겠어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나이는 절대로 밝히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20대의 얼굴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또 피부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협찬사들이 많이 왔는데요. 오늘 또 상상배양근 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상상배양근으로 만든 그런 또 건강기능식품이 또 바깥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추석 때 선물하실 분들은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찬사들은요. 카다북에 보시면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두쪽에 보시면 산산대양은 진RG3 그래서 판매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먹고 왔는데 힘이 부근부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찬해 주실 분들 많은 분들 추석에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박수정 시인님의 멋진 그 민족의 본 시인이라 불리는데 그건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감사하고 사랑으로. 네, 늘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자, 축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혹시나 쳐주시고 환호성을 질러주신 분은요, 올해 아마 겨울이 오기 전에 로또에 당첨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또 아드님, 따님이 있다면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고 좋은 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박수 열심히 모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조금 약한데요. 너무나 점잖은 신분들이 쉬워왔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지르면서 이렇게 멋지게 박수를 쳐주시면 올해 좋은 일이 대박이 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박수영 시인님을 위해서 박수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영 시인님을 모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거기 때문에 같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낭송하겠습니다. 동방의 무야리. 이 소년들의 유구한 역사 문화가 흐르고 있는 이곳 한강 유역의 숨소리로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새 시대의 문화예술 성각자들이 모두 모여 하늘에 고하고 있다. 예로부터 성경이나 불경이나 천부경, 정강록에까지도 모든 예언서에는 동방의 빛을 예시했다. 시대적 사명자들이여, 동방을 가리켜 옛 시인들이 빛이란 노래에 있듯이 오늘도 영성 시간은 잠자던 뉴턴도 깨어나 도우리라 하네. 정글 좀 주세요. 시대적 사명자들이여, 우리 예시인들의 그 빛이라는 노래 기억하소서. 오늘도 영성 시간은 잠자던 뉴턴도 깨어나 도우리라 하네. 여울진 빛방울로 씻어주라 하네.
뿌리 깊은 영웅들의 의지로 이 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여성 대통령을 뽑아놓고 선동여왕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이 찬란해야 마땅할 것을 오명의 새사슬은 웬 말이고 상처 두성이는 또 웬 말인가. 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비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지도자여서인가. 결코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네.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말했네. 코리아는 지각변동 역사상 가장 오래된 땅으로서 그곳에 숨어있는 지도자들이 숨어있다. 영국의 석학들이 또 말했네. 코리아는 인류 문화의 한 중심지가 되고 있고 지구의 안테나라고까지 말하네. 이제 과학이 인정한 기가 센 강화 마리산도 그 천재단도 말하고 있네. 어려운 난국의 전설 한복판에서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시대적 사명자들이여, 솔개바람 하나에도 몸부림치며 유구무원했던 그 큰 뜻은 마지막 하늘의 소명이 있었기에 핏빛보다 진한 아픔을 그리도 참을 줄 아는 내 민족, 내 핏줄의 어리여. 하늘이 그것을 알고 있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했던가요. 때가 되어 하늘이 우리를 불렀네요. 그대들이 있어 우리 후세들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고 있는 오늘. 민심이 천심이라 했으니 머지않아 민중은 오늘을 꼭 기억하리라 했어. 하지만 아직도 분노의 표출, 원망의 시위, 역사의 숨결로 뒤엉킨 이 땅을 하늘이 노할까 하노라. 노할까 하노라. 만백성 찾아 손손 경배하러 올 새 천지가 이대로는 아니되네. 이대로는 아니되. 때가 일러 분단의 비극에 내지든 채로 무거운 침묵마저 삼키며 견뎌냈던 영웅들이여. 이제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무궁화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장엄한 동방에 횃불 들고 삼천 소목도 놀라 깨어나도록 힘차게 달려가자. 힘차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이 박수정 교수님이세요. 얼마나 또 지혜롭고 예쁘십니까.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많은 남자친구분들이 결혼하자고 해도 절대 결혼 안하십니다. 오매불마 하늘에 계신 남편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존경합니다. 눈물 글썽글썽 하셨어요. 중간에 목이 메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